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새로운 장비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장비는요, 바로 마이크입니다. 어떤 마이크냐? 아이패드, 아이폰 혹은 핸드폰, 안드로이드든 어디든 그냥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예요. 바로 짠! 요 아이릭 보컬 마이크입니다. 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쿠팡 제가 급하게 주문을 해야 돼가지고 색깔이 되게 다양했는데 요 초록색이 그나마 제일 무난해서 요걸로 구매를 했었어요. 이번에 영상을 위해서 구매한 건 아니고 사실 작년에 제가 학원에 이제 출강을 계속 했을 때에 이제 그때 학원에 들고 다니기 위한 용도로 구매를 했던 마이크예요. 사실 그때 처음에 요거를 구매를 했을 때에는 엄청 큰 기대감은 없이 그냥 구매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냥 되게 보기에도 되게 장난감 같이 생겼고 녹음이 뭐 얼마나 음질이 좋겠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터페이스도 연결 안 하고 그냥 연결하는 건데 뭐 얼마나 좋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는 아이릭이라는 제가 항상 사용하는 그 아이릭 프리 기억나시죠? 아이릭 프리 그 제품의 회사에서 나온 마이크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쿠팡에서 저는 구매를 했고 이제 정보 같은 경우도 한국에는 정보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외국을 좀 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구매한 건 그냥 아이릭 보컬인데 아이릭 보컬 HD라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요거보다 한 단계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좀 더 선명하게 나오는 소리? 근데 저는 요걸로도 되게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HD 제품은 아마 더 좋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요걸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휴대해서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항상 수업을 하러 다닐 때, 돌아다닐 때 얘를 항상 들고 다녔어요. 사실 그 전에 돌아다닐 때에는 SM58이랑 아이릭 프리 인터페이스 그리고 마이크 라인 그리고 이어폰 이렇게 해서 들고 다녔는데 사실 SM58이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인터페이스에 라인에 이어폰에 이런 것까지 다 들고 다니려고 하면은 작은 가방으로는 안 되고 좀 큰 가방을 들고 다녀야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무거워져서 어깨가 진짜 아파요. 근데 제가 얘를 구매하고 나서 얘만 들고 다닐 때에는 얘는 그냥 파우치 안에다 그냥 넣어가지고 요것만 달랑달랑 들고 다도 사실 되니까 정말 너무 간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페이스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에 프리 앰프와 ADDA 컨버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얘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녹음할 때 불편할 정도로 레이턴시가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예민함이 극도로 막 귀가 정말 너무너무 예민해 그런 분들은 아마 조금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그다지 불편할 정도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얘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느꼈던 거는 다른 제품들은 안 그랬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에 연결을 하니까 인터페이스를 연결을 했다고 아이패드가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아 인터페이스가 정말 안에 들어있어서 얘가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얘가 다이나믹 마이크라는 점이에요. 콘덴서 마이크였다면은 정말 너무 예민하고 수음력이 높아가지고 들고 다니기 어려웠을 거고 집에서 사용을 했을 때에도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기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다이나믹 마이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밖에 들고 나가기도 굉장히 간편하고 그렇게 막 엄청 예민하지 않아가지고 사용하기 편했는데 사실 인터페이스 없이 녹음을 하면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물론 얘도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데 얘는 거의 노이즈 게이지를 사용하면 깔끔하게 없어질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만족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를 제가 쿠팡에서 작년에 구매했을 때에는 54,000원이었나? 55,000원? 한 요 정도로 제가 구매를 했었어요. 심지어 로켓 배송으로 오늘 주문했더니 내일 오는 그런 기적이 막 그래서 제가 정말 급하게 주문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다른 다이나믹 마이크 이제 뭐 취미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괜찮은 걸 구매를 하려면 적어도 10만원은 줘야지 이런 마이크를 구매할 수 있는데 얘는 5만원 정도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저렴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라인도 같이 있으니까 별도의 라인 구매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이거는 정말 취미로 노래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난 집에서 그냥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영상 한번 찍어보고 이러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마이크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렴하고 가볍고 수음력도 괜찮고 라인도 이것만 있으면 되고 이어폰만 연결하면 되고 아이패드에 연결 바로 할 수 있고 이어폰 아이폰에도 연결할 수 있고 정말 좋잖아요. 물론 얘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얘를 시작으로, 취미를 시작으로 어느 정도 녹음 스킬을 쌓고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간다면 그때 마이크를 바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이크였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어폰으로 녹음을 했을 때랑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게인의 양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초반에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실 여기에 보면은 요게 게인 양을 설정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는. 근데 저는 이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요거를 풀로 딱 켜지 않으면은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왜 나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결국엔 이건 온오픈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게인의 양은 아이패드에서 조절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게인의 양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좀 우왕좌왕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점 두 번째로는 별도의 단자가 필요합니다. 사실 요새 나오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에는 이어폰 단자가 거의 없잖아요?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랑 아이폰 XS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 단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별도의 이어폰 단자를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품이 아니면 녹음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정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녹음이 안 돼? 막 수업을 하러 갔는데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리 뭘 건드려도 녹음이 안 되고 연결이 이상한 건가? 뭐가 이상한 건가? 아무리 해도 녹음이 안 돼가지고 결국엔 그날 녹음을 망쳤어요. 근데 제가 결국에는 이 마이크가 문제인가 보다 해서 집에 와가지고 막 검색을 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근데 이제 이상하다 싶어서 얘를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얘는 멀쩡한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이 잭이 문제구나. 이 젠더가 문제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젠더를 정품으로 사서 한번 해보자 하고 정품을 샀는데 바로 녹음이 되더라고요. 하, 진짜 정품 아닌 거를 두 개를 사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은 정품으로 바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점 세 번째는 노이즈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장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터페이스를 연결을 안 하면은 거의 대부분 노이즈가 발생을 해요.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마이크를 다이렉트로 컴퓨터에 연결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서 녹음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나온 잭들도 있어요. 그냥 XLR 암놈하고 끝에는 3.5 단자로 해가지고 바로 연결을 할 수 있게 나온 그런 잭들도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노이즈가 납니다.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연결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노이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 안에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로 연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뭐 그 정도 노이즈는 사실 노이즈 게이트를 이용하면은 사라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플러그인을 걸 때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제 믹스를 할 때 항상 컴프레서를 걸거든요. 근데 컴프레서를 거니까 이제 소리를 음압으로 올려주는데 밑에 있는 노이즈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소리가 안 나오는 구간에는 노이즈 게이트로 다 잘라졌는데 내 소리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노이즈 게이트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내 목소리가 나오는 동안에 밑에 있는 노이즈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컴프레서를 많이 걸 분들은 노이즈에 조금 예민할 수 있겠다. 정말 이제 좀 댄스곡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거슬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좀 발라드, 차분한 이런 곡을 부를 때에는 약간 거슬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점 네 번째, 팝필터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팝필터를 왜 사용하느냐? 사실 다이나믹 마이크에 팝필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녹음할 때 다이나믹 마이크에도 꼭 팝필터를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팝필터를 사용을 해줘야 그 팝팝 튀는 소리가 안 들어가면서 약간 콘덴서 마이크의 흉내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낸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거든요. 좀 선명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꼭 팝필터를 같이 해주는 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들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밖에서 애들을 녹음을 시키는데 자꾸 녹음본을 보면 중간이 뚝뚝 끊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녹음이 끊겨 있지? 이제 녹음 잘 됐는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 이제 그 큰 소리가 나거나 팍 튀기는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은 얘가 순간적으로 한 0.3초? 0.5초 정도 녹음을 못 하는 거예요. 0.2초? 3초 정도.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음이 없어요.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 튀는 소리 때문에 얘가 녹음을 못하는구나, 얘가 역할을 못하는구나 해서 팝필터를 사용했더니 이제 그런 거 없이 녹음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팝필터 없고 나는 이거를 거치대에 놓고 할 생각 없고 그냥 들고 할 생각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구매하실 때에 이 위에다가 씌우는 그 마이크 스펀지 윈드스크린을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꽂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충격에 그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 아이릭 보컬 마이크에 대해서 제가 사용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끝부분에는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나는지 녹음을 한 거를 이제 좀 들려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내 사랑은 새빨간 rose 지금은 아름답겠지만 날카로운 가시로 널 아프게 할걸 내 사랑은 새빨간 rose 그래 난 향기롭겠지만 가까이 할수록 널 다치게 눈빛으로 날 쳐다보지 말아줘요. 함부로 사랑을 쉽게 얘기하지 마. 내 맘을 갖고 싶다면 내 아픔도 가져야 해요. 언젠가 반드시 가시의 짐이 되니까 run away, I said, oh, oh, oh. 날 사랑하지 마. 넌 날 아직 잘 몰라. I said, run away, just run away. 다가오지 마. 내 사랑은 새빨간 rose. 지금은 나. 싫어 널 아프게 할걸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나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도 눌러주시고 이 아이리 보컬 마이크로 녹음한 영상도 아이카드 눌러가지고 구경하러 가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즐거운 음악으로 다시 만나요.